이 녀석은 지금 침대에 코를 박고 뭐를 하고 있는 걸까요? 개순아, 개순아, 개순이. 불러도 미동도 없이 대체 뭐를 하고 있는 걸까요? 개순이, 뭐 때문에? 머리는 왜 그래? 거기 뭐 들어갔는데 또 거기다 뭐 넣고 그러지 마. 알았어? 그 니가 솜 다 파놓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? 거기다 왜 자꾸 넣어 뭐를? 아, 저 안에 뭐를 넣었군요. 그래갖고 그거 꺼내려고 저 침대를 다 파갖고 뜯어놨군요.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꺼내주니까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집사가 안 꺼내줘. 응, 꺼내줘. 뭐 있는데 여기? 교수님 이거 여기다 빠뜨렸어? 빠뜨린 게 아니라 네가 넣은 거잖아. 그렇죠, 넣은 거죠. 어? 그럼 또 넣을 거잖아. 그렇죠, 넣을 거죠. 밴드 거기 또 쳐다봐. 저리 가서 놀아. 그러지 좀 마 좀. 개순아, 그래서 이거 지금 새거 침대 이거 솜 다 파놓고, 어? 이거 침대 처형이 사준 건데, 처형 미안해요. 몰라, 네가 꺼내. 자, 여기서 안 꺼내주면 이제 개순이가 필살기를 씁니다. 왜? 옆에 뭐 앉아갖고 엄마 꺼내줘. 불쌍한 척하기. 왜 불쌍한 척해? 개순이. 왜 불쌍한 척해? 손 줘 그럼. 응. 엄마 꺼내주면 또 넣을 거잖아. 응? 그래 안 그래? 응. 저리 가서 놀아. 드디어 침대 사이에 집착 안 하고 혼자 재미나게 놀고 있는 기특한 개성. 재미없어서 다시 침대 사이로 넣으러 가. 또 넣을 거지? 또 넣겠지? 또 넣겠지? 너 넣었어? 응 들어갔어? 야, 개순아, 안 꺼내줘. 하지 마, 안 해. 개순이, 혼나. 혼나 너. 또 불쌍한 척해. 머리 누가 또 그랬어? 여기서 난리를 치니까 머리가 또 이런 거 아니야? 어? 네가 넣었잖아. 아빠한테 가. 개순이 아빠한테 가. 개순이 일로 와봐. 아휴, 아빠가 불러도 안 가고. 이쯤 되면 이제 안 집어넣을 거야. 응, 뭐든 사이에 집어넣기 위해 태어난 개순이.